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디테일링의 중심 내미온입니다. 오늘 영상은 3PH 프리워시 왕의 귀환. 영상은 국내 3PH 세차 방법과 프리워시 체계화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라보 코스메티카의 프리머스와 퓨리피카 리뷰입니다. 해당 제품은 제 채널 리뷰 이후 인기 몰이가 시작되었고 즐거운 세차 문화로 자리 잡는 것 같아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머스와 퓨리피카가 새롭게 프리머스 2.0과 퓨리피카 1.5로 변신해 돌아왔습니다. 즉 프리머스는 2.0으로 표기하며 기존 제품에서 완전히 리뉴얼되었고 퓨리피카는 1.5로 표시하며 기존 제품과는 결이 비슷하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네미온과 함께 어떤 것이 달라졌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살펴보고 프리머스와 퓨리피카를 사용하는 네미온의 꿀팁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3PH 세차 방법과 프리워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은 상단 링크에 기존 제 리뷰 영상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프리머스와 퓨리피카를 드리는 이벤트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프리머스 2.0부터 살펴볼까요? 기존 프리머스와 마찬가지로 프리머스 2.0도 알칼리 프리워시로 본 세차 전 기름때, 조류 배설물, 벌레 사체 등 알칼리로 세정되는 유기오염을 불려주고 일부는 제거해 본 세차 시 안전하고 편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거기에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프리워시 최초로 VDA 인증을 받아 일반 도장면 차량, 무광, 랩핑, PPF, 알루미늄 등 모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염이 심한 차량의 품권을 활용해 프리머스 2.0을 도포해 보겠습니다. 희석비는 1:10을 사용했습니다. 프리머스 2.0이 되면서 제조사에서 강조한 것이 고밀도 거품으로 마치 커튼을 연상하듯 얇게 도포되어 오래 붙어 있는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판매되던 프리머스와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기존 프리머스보다 거품의 두께는 약간 줄였으며 얇으면서 고밀도화 시킨 것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도장면에 붙어있는 점착력은 확실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머스 품권 사용 시 약 5분 이내로 헹궈주는 것이 권장사항이고 헹굼도 매우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리머스 2.0은 기존 제품과 다르게 버킷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알칼리 버킷용 카샴푸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요. 권장 희석비 1:100으로 희석해보겠습니다. 개수대에서 물을 받을 때 거품을 살펴보면 일반 카샴푸와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버킷의 고압수로 프리머스 2.0을 희석시켰을 때 고밀도의 크리미한 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워시미트 활용해 차량을 닦아보겠습니다. 카샴푸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거품과 윤활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버킷에 있는 프리머스 2.0을 그냥 맨손으로 만졌을 때도 윤활력이 괜찮게 느껴졌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버킷으로 사용할 때 부드러운 윤활력이 있으면서 폰건으로 사용할 때는 점착력이 늘어났다. 사실 윤활력과 점착력은 상반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한 제품에 모두 담았다니 라보코스메티카 연구소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장에 알칼리
버킷용 카샴푸가 없는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든 느낌입니다. 즉 프리워시로 제거되지 않는 벌레 사체나 트래픽 필름이 많을 때 폼렌스로 프리머스 2.0을 뿌리고 그 이후에 버킷에도 프리머스 2.0을 사용하면서 알칼리 그리고 연속해서 알칼리로 2H 방법으로 응용할 수도 있고 컴파운드를 활용한 폴리싱 이후 컴파운드가 남긴 유분기를 제거하는 세차를 할 때에도 카샴푸로 프리머스 2.0을 사용하면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사실 폴리싱 후 중성 카샴푸를 활용하면 찝찝해서 알콜로 다시 한번 차를 닦고는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세정력 부분에서도 기존 프리머스도 좋은 수준을 보여주어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니 믿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 프리머스 2.0을 스프레이 보틀에 넣어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제조사에서도 도장면에서 잘 증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권장하기도 하고요. 오염이 심한 부위인 차량 하단부, 휠, 범퍼 같은 곳에 프리머스 2.0을 스프레이 보틀로 먼저 뿌리고 그 위에 프리머스 2.0을 폼건에 넣어서 뿌려줍니다. 이런 방식을 제조사에서는 더블 액션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오염이 심하지 않은데 벌레 사체, 조류 배설물 등 부분적으로 프리워시를 할 때에도 스프레이 보틀을 활용하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잠깐 구독자 이벤트 공지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고 새롭게 바뀐 프리머스와 퓨리피카를 응원하는 댓글을 작성해 주신 분 중 4명을 추첨해 프리머스 또는 퓨리피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퓨리피카 1.5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퓨리피카는 산성 프리워시로 가벼운 물때, 석회질, 미네랄 오염에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보통 3PH를 진행할 때에는 앞서 보여드린 프리머스를 먼저 사용하고 퓨리피카를 사용하고요. 기존 코팅층의 발수력이 무기물 오염으로 감춰지거나 덮여있을 때 사용하면 마치 발수력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퓨리피카는 기존 제품과 어떤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점착력입니다. 바로 기존 제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프리머스 2.0은 기존 제품에서 거품의 밀도, 형태, 점착력이 완벽하게 바뀌면서 2.0이 되었다면 이 퓨리피카 1.5는 거품의 밀도, 형태는 개인적으로 기존 제품과 비슷한 느낌이고 점착력만 확실히 개선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프리머스 2.0처럼 버킷용 카샴푸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버킷에는 1:100부터 1:400까지도 희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1:400으로 희석해도 산성 농도가 유지된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보통 물을 많이 넣으면 산성 농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도 라보 코스메티카의 기술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카샴푸로 퓨리피카 1.5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사용해보니 프리머스 2.0보다는 퓨리피카 1.5의 윤활력이 약간 더 좋게 느껴집니다. 도장면에 발생되는 거품도 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산성 카샴푸를 활용한 워시미트질을 좋아하는 편이라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퓨리피카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정성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촬영을 하면서 퓨리피카로 미트질을 하고 다른 촬영으로 약 20분가량 도장면을 헹구지 않고 방치를 하였습니다. 화면에도 퓨리피카가 마른 자국이 보입니다. 사실 속으로 큰일 났구나 하는 정도였는데 고압수로 헹구니 자국은 남지 않고 사라져서 앞으로도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 리뷰에서 보여드렸지만 퓨리피카를 플라스틱에 오랫동안 원액으로 놓아도 문제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퓨리피카 1.5를 사용하는 팁을 전달해드리면 차량 하단부 등 심하게 발수력이 죽은 부위에 1:5로 스프레이 버틀에 희석해 담아 뿌리면서 미트질을 하기도 하고요. 유리 발수력이 떨어진 느낌이 들 때에도 스프레이 버틀로 뿌리면서 미트질해 발수력을 살리거나 유리 발수 코팅 레이어링 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습식 코팅제를 이용할 때에도 퓨리피카를 폼건으로 사용하거나 카샴푸로 활용해 코팅이 잘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럼 프리머스 2.0과 퓨리피카 1.5에 대한 네미온의 주관적인 결론입니다. 두 제품 모두 기존 제품과 비교해 폼건 사용 시 점착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버킷 사용도 가능하게 바뀌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또한 버킷용 카샴푸로서의 성능을 대변하는 윤활력 부분에서도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라보코스메티카는 버킷용 카샴푸 라인업도 알칼리, 중성, 산성을 모두 갖추게 되었네요.
거기에 왁스 세이프 기능도 확실하다는 것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 어떤 제품보다 차량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재확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라브코스메티카 프리워시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심적으로 불안함이 없고 편안한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니죠. 공감들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프리머스 퓨리피카의 변화와 리뉴얼은 국내 세차용품 제조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적으면서 제품 라벨만 바꾸는 리뉴얼, 혹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들만의 잠수함 패치는 빨리 국내 세차용품 시장에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 네미온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품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양한 제품들과 비교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